자, 5번 볼게요. 전기 자동차의 일반적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 전기 자동차 뭔가요? 이제 뭐 T 무슨 회사에서 나오는 그 전기 자동차. 네, 전기 배터리로 가는 거죠. 원래 자동차라고 그러면 우리 엔진이 있고 그 엔진이 기계장치잖아요. 실린더로 이제 실린더 운동해갖고는 결국에는 연료를 가지고 엔진에다가 엔진이 이제 뭘 해서? 기계적 운동을 해서 우리 에너지를 얻어서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전기 자동차는 엔진이 아니라 배터리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 휴대폰 배터리처럼. 그러니까 얘는 배터리를 뭐 해줘야 되냐면 충전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한 엔진 같은 기계 장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다음 연료도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 디젤이라던가 아니면 휘발유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배터리, 전기 배터리로,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우리 지금 화석 연료를 태워서 CO2라든가 H2O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낙스 같은 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 자동차는 그게 필요 없죠. 왜? 배터리 충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나와요? 네, 우리 가스가 안 나옵니다. 배기 가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배터리 여러분 우리 자주 충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쓸수 있는 시간이 긴 거예요. 아니, 짧은 거예요. 너무 수명이 짧은 거죠. 그래서 이제 충전 시간을 충전하고 쓸수 있는 수명을 전지 수명을 높여줘야 되는 게 그리고 충전소를 좀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게이 전기 자동차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제 그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로 가니까 가스 안 나오죠. 연료 안 쓰니까 가스 안 나오죠. 그다음에 엔진이 엄청 크죠. 여러분, 보통 자동차 보면은 엔진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잖아요. 그죠? 앞에 거기는 우리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왜? 기계장치, 엔진들 가득하기 때문에. 근데 배터리는 굉장히 엔진보다는 컴팩트예요. 작아요. 그래서 우리 쓸수 있는 여유 공간이 되게 많고, 자, 그리고 엔진에서 소음과 진동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 자동차는 소음과 진동이 없어요. 왜? 엔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전기 자동차는 실제로 지나갈 때도 자동차가 우웅 하는 소리도 안 나기 때문에 이걸 인위적으로 소리를 넣어줄 정도로 소음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진다 할때 보면은 이게 잉 하는 소리가 날 텐데 그 소리가 배터리 소리가 아닙니다.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가 지나가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 소리를 인위적으로 넣을 정도로 조용해. 그래서 소음과 진동도 없더라. 그게 얼마나 좋아요? 충전만 잘 되면, 그죠? 전지 수명만 높아지면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거리가 뭔가 찾아봅시다. 1번, 내연기관에 비해 소음과 진동 적다. 맞네요. CO2, 낙스 같은 배출가스 안 내죠. 맞네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맞아요. 그 다음 4번, 대형차에 배터리가 크면은 모르겠는데, 배터리가 이제 전지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대형차로 가면 금방 딸죠. 그래서 대형차에는 잘안 맞아요. 중소형에 잘 맞고요. 자동차 수명보다도 전지 수명이 당연히 짧죠. 전지가 훨씬 충전 자주 해야 되죠. 자동차 수명이 따르면 우리 자동차 바꿔줘야 될거 아니죠? 그래서 전지 수명이 짧은 게 단점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6번 문제 볼게요. 자, 리차드 선수의 크기와 대기의 혼합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리차드 선수가 0이면 중립이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면 불안정이고, 플러스면 안정이라고 했어요. 요거 구간을 좀더 나눠서 이제 얼마? 마이너스 0.040, 그다음에 얼마? 0.25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이너스 0.04보다도 리차드 선수가 더 작으면 어떤 상태? 자, 요때는 뭐가 강한 상태인가요? 뭐가 강한 상태? 네, 대류. 대류가 뭐예요?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상하간의 대류가, 요거 다른 말로 열정 난류라고요. 대류가 지배적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대류는 마이너스가 0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0.04에서 0 사이에서는요, 이 대류와, 그러니까 열정 난류와 바람, 기계적 난류, 바람이에요, 이게. 수평 방향으로 부는 바람, 요게 공존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0으로 가면은 대류가, 그러니까
불안정한 게 중립으로 가니까 대류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존재하냐면 기계적 난류만 존재합니다. 기계적 난류만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옆으로. 옆으로 섞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기계적 난류도 어디로 0.25로 가게 되면은 또 줄어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기계적 난류가 감소하는 구간이 요 0에서 0.25 사이고요. 0.25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때까지는 난류였어요. 뭐 열정 난류든 기계적 난류든 난류였는데 0.25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충유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정해지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1번. 0일 때 수직 방향의 혼합이 없다. 자, 요거 수직 방향의 혼합이 없대요. 지금 우리 요때 가면은 뭐만 있대요? 중립이죠. 그죠? 기계적 난류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때 보면은 지금 옆으로만 이동을 하는 거고 위아래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수직 방향의 혼합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요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수직 방향의 혼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 난류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번은 세모.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자, 0에서 0.25 사이면 성층이 약화된 기계적 난류가 존재한다. 네, 약화된. 그러니까 기계적 난류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약화된 거 맞죠? 그다음 3번. 마이너스 0.04보다 작을 때는 완전히 열정 난류가 대류에 의해서 대류가 지배적이라고 했으니까 3번도 맞고요. 그다음 4번. 마이너스 0.03에서 0 사이에는 둘이 공존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 4번도 맞네요. 기계적 난류와 대류가 존재하나 기계적 난류가 혼합을 주로 일으킨다 그랬네요. 그래서 요거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